깔끔하게 맞췄습니다. 결과는 진짜 정확히 맞췄지. 저 같은 경우에 또 뭐 올리베이라의 판정승까지도 정확히 맞췄지. 와, 잠깐만. 네, 안녕하십니까. MMA 1타 강사 신재료 연준씨고 제 옆에는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사실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결과는 진짜 정확히 맞췄지. 저 같은 경우에 또 뭐 올리베이라의 판정승까지도 정확히 맞췄지. 와, 잠깐만. 말 똑바로 하셔야죠. 왜, 왜? 어? 올리베이라의 판정승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지. 그렇지. 결과는 헷갈렸다. 결과는 정확히 맞췄지. 원래 약간 그 5라운드였다가 3라운드이니까 판정승. 맞아. 5라운드인 줄 알았는데 3라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의 판정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죠. 경기 형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를? 일단은 조금 예상이 외였던 거는 예상이 왔지. 그치. 왜냐면은 거의 타격에서 조금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찰스 올리베이라가 아예 그냥 거의 안 했죠. 그 라운드에서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게 이길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냥 뭐 세계 뭐 격투기 팬들이 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양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격투기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앤토니 패티스한테 막 그래플링에서 밀리던 그 선수가 퍼거슨을 그렇게 상위에서 압박을 하고 마운트를 타가지고 안발을 걸고 요게 뭐 상상이나 같겠냐고. 발전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퍼거슨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건 아니야. 그냥 찰스 올리베이라가 너무 잘했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원래 토니 퍼거슨이 가끔씩 마운트 탈출을 좀 못하는 모습을 몇 번 보였었던 것 같잖아. 케빈리랑 싸울 때도. 그쵸. 1라운드에 마운트를 정말 쉽게 내준 다음에, 막 팔꿈치 파운딩 엄청 많이 맞았었어. 근데 그때는 나는 그냥 1라운드니까 뭔가 어거지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여유있게. 1라운드 막판이었으니까 그냥 뭐, 어차피 흘러갈수록 가져가는 게임을 하잖아요. 퍼거슨은 라운드가 흘러갈수록.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넘긴 줄 알았는데 요번에 뭔가 이게 약점이 조금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챔피언 아니면 어쨌든 상위 클래스의 선수로서 계속 있으려면 한 가지나 한 종목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토니 퍼거슨은 너무 이게 특화되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타격도 정석이 아니라 완전 변칙 타격으로 이렇게 되고 사실 레슬링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치. 그 그라운드에서의 이런 변칙적인 또 서브미션들 캐치 능력들이 더해져서 그동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연승을 하면서 보여줬던 선수인데 요번에 조금 그런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았나. 빈틈이? 네. 참 진짜로 원래 하비브 대항마다 요런 소리가 나왔었던 이유가 그 하위에서의 그 발광 능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하위 발광 때문에 하비브한테 깔려도 맞아. 뭐 하비브 먼저 지칠 것이다. 약간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퍼거슨의 하위 그 대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약간 그런 것들 가드 포지션에서의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조금 과대평가가 된 느낌도 있다. 왜냐면 이번에 올리베이라 경기를 보니까 맞아요. 하비비랑 싸웠으면은 진짜로 좀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보다 더 심한 결과가 나왔겠지. 거의 뭐 서브미션 아예 그냥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비비였으면 약간 뭐 기무라라던가 이런 이번에도 사실 안바가 너무 쉽게 걸렸고 거의 탈출 시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줬어. 요즘에는 안바 잘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나는 처음에는 손으로 잡아서 안바 걸 때 있잖아요, 찰스 올리베이라가. 이때는 그래 버틸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겨드랑이 껴버렸잖아. 예. 이거는 작정하고 부러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냥 부러뜨리겠다는 알잖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안바거든. 이거 맞아. 작정했다. 부러뜨린다 해서
이거는 진짜 부러졌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상태로 꽤 한 1, 2초 있었잖아. 그게 신기한 게 원래 그 정도로 꺾이면 원래 탈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원래 빠지거든요. 근데 괜찮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대가, 인대가 유연한가? 유연한데 그래도 인대가 좀 뜯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탈굴 정도 아니어도 으드득 해갖고 맞죠, 맞죠. 조금 늘어나거나 하는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재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안발을 당하고 하면은 야, 참 세월이 좀 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커브에이징인가 뭔가 막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 에이징 커브인지 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꺾인다 약간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퍼거슨한테 왔다, 게이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왔다 뭐 이런 말을 뭐 합입도 했었고, 합입이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게이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네, 게이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퍼거슨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신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입이 얘기를 했었더라고. 근데 요번에는 그라운드에서 너무 져버린 거잖아. 아, 이게 데미지가 많이 입으면 그라운드에까지 영향이 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움직임까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너무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 참. 이런 경기 조금 씁쓸하긴 해요. 사실 요번에 주니어 도스 산토스도 사실 너무 그냥 허무하게 어이없이 KO로 지고, 그리고 자카레 소우자도 아, 그쵸. 또 그라운드에서 이상한 파운딩 맞고 기절해버리고. 아, 이런 건 조금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긴 해요. 이게 확실히 노장들이 꺾일 때 노장들이 신애들한테 좀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또 그쵸.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좀 씁쓸한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 나는 좀 박수 칠 때 잘 떠나지 않았나. 아. 박수 칠 때 떠나라. 그쵸. 뭐 챔피언 벨트도 맺고 뭐 또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한 거니까. 그쵸, 예. 그래도 아, 이렇게 조금 오래 한 파이터들이 너무 하얀 곡선 사는 거 보면 좀 씁쓸한 마음에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진짜 뭐 아무튼 오늘 찰스 올리베이라 대 또 이제 퍼거슨의 경기 이렇게 뭐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렇게 어쨌거나 이번에 승자 예측은 완벽히 맞췄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뭐 깔끔하게 맞췄고. 근데 찰스 올리베이라가 이제 앞으로 있을 포이리에랑 맥그리거 경기 그거의 승자와 또 붙는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또 계속 승현이와 계속 리뷰를, 프리뷰나 리뷰를 진행해볼 예정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